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또 코론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그냥 오늘도 뭐 양봉이라고 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거의 뭐 음봉만 맞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뭐 개인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좀 재건 관련주들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그 전에 저희 영상 댓글 보시면 채널 링크 있습니다. VIP 체험 일요일부터 진행을 하는데,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코론글로벌 혹은 코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8시 반 아침 장 시작 전 8시 반마다 주도주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채널 추가하시고 받아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코론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론글로벌 어제 영상 댓글에 네옴시티로 끝났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끝난 종목을 도대체 왜 보는 건가? 시간이 남으시는 건가? 뭐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시간이 남으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을, 이 코론글로벌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향후 뭐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상이니까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장에 뜬거 보셨습니까? 현대 에버다임 데모, KH건설 열심히 떴습니다. 뭐 때문에? 푸틴의 최측근이 종전선언 당장 내일도 가능하다. 젤렌스키에게 공을 던져버렸습니다. 네. 근데 젤렌스키가 좀 오늘 보니까 좀 화나 있던데? 러시아가 공격하는 건 되고 왜 나는 안 되냐라고 하면서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어쨌든 최근에 푸틴이 또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해가지고, 뭐 11월 15일 날 G20 회의가 있었는데 뭐 전쟁을 끝내야 할 때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뭔가 이제 본인들이 키를 잡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느낌이 좀 있죠. 예,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재건이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다시 나왔어요. 거의 1, 2주 만에 나오면서 반응을 해줬는데, 데모 막판에 열심히 반응했죠. 예, 그리고 또뭐 현대 에버다임, 아이고 현대 에버다임 막판에 반응했죠. KH건설, KHD건설. 막판에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오호, 이걸, 예, 네, 어쨌든, 근데, 누구다? 코론글로벌은 잠깐 반응했다. 거의 뭐 이건 안한 거나 마찬가지. 뭐 있나? 해가지고. 아무래도 느낌은 시장에서는 이거 네옴이야. 재건 아니야. 이게 네옴이야. 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 코론글로벌도 과거에 한번 시원하게 올렸을 때, 이때였죠? 이때 모듈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만, 모듈이란 단어를 붙였습니다만, 예, 모듈 재건 얘기로 움직임을 한번 가져가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동떨어졌다라고 하기 좀 애매해요. 왜냐면 격호재를 붙여가지고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저냥 저렇다라고 하면은, 그냥 네오미니가 끝났다라고 하기엔 단순히 네옴 주주분들이 화나지 않을까요? 예. 어쨌든 어제 제가 이제 일봉상 만들어 봤던 그런 또 지지 구간들, 이렇게 지지 구간들, 여기서 맞고 밀리고 맞고 밀리고 뚫고 지지 받고 올리고, 지지 받은 척 하더니 올리고 저항으로 바뀐 구간이다. 여기가 얼마? 대략 한 23,500원, 23,000 500원 구간이 강력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구간이다 하는데, 오늘 딱 23,600원으로 끝내버렸습니다. 23,600원으로 끝내버렸고, 이제는 21선에 깨졌다라고 해가지고 실망할 게 기다 아니다? 실망을 해서는 안 된다. 실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남들, 뭐 길동이나 옆집 순이나 모든 사람들이 뭘 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21선 깨졌네, 단기 추세가 깨졌습니다, 이런 거 보고 있을 때 다른 거를 봐야 된다, 좀더 다른 면을 봐야 된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그냥 뭐 깨졌다, 응? 네옴은 끝났다 하기 전에 네옴으로 이 정도밖에 안 끌어올리고 재건으로도 이 정도밖에 안 끌어올린,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재료를 이만큼까지밖에 안 해놓은 종목은 저는 머리털 나고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충분히 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21선 추세 회복 혹은 라운드 피거 25,000원 구간에 회복이 만들어진다면 이 구간에서의 변동성 보여주고 충분히 신고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파동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단순히 지금 뭐 망했다, 똥 갔다 라고 하시기보다는 충분히 반등 타이밍 기다렸다가 파동 보면서 대응해도 절대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끝났어요.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링크, 채널 링크 이 댓글에 있습니다. 댓글 오셔가지고 코론글로벌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VIP 체험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월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